이재호의 이, 유인태 유, 이유 있는 판도라 시간입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고수이자 품격 있는 장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어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키워드를 제가 대통령으로 한번 잡아봤어요. 대통령의 사람들, 네. 대통령의 행보 이렇게 좀 나눠서 보죠. 먼저 대통령의 사람들, 두 분도 노무현의 사람, 이명박의 사람이셨잖아요. 요새 말로는 그러니까 뭐 이핵관, 노핵관. 두 분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가까워지신 거예요? 아니, 난 학생운동 때부터 같이 알았으니까. 6.4.11 반대운동할 때 대통령의 고대 학생회장하고 4학년 때고 나는 중앙대학에 1학년 때니까 그때 이제 총학생회가 이제 사쿠라로 몰려가고 다 무너지고 반대면 반대 투쟁 투위가 각 대학으로 새로 구성이 됐지. 1학년 때면 뭐 20살이네요. 네. 네. 그때 내가 1학년인데도 대학 투쟁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각 대학 연합체가 만날 때 이제 내가 나가니까. 그때 만날 때 뭐 맨날 데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말 거니까 뭐 예. 서로 운동 잘하고 데모 잘하면 뭐 제일 친하니까. 야, 두 분의 인연이 그렇게 데모로 시위로 이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. 그 후에 이제 뭐 육삼 동지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알고 지냈는데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지. 내가 그 15대 때 대정부 질문을 처음 할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정부 질문을 내 앞에 하면서 이제 그 당시는 경북운하였지. 경북운하를 쫙 설명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갖고 뭐 자갈이 몇 톤 나오고 머리가 몇 톤 나오고 그걸 팔면 돈이 얼마고 막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거기서 감동을 먹었지.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까 형님 국회의원 체질을 아니까 대통령 하십시오. 그럼 우리 경북을 합시다. 시작된 거예요?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게 된 거죠. 아, 이런 또 에피소드들이, 네, 사연들이. 아, 그렇군요. 유 총장님은 어떠셨어요?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출발은 김영삼 대통령이 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으로 13대 들어갔다가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잖아요. 근데 이제 3당 합당을 하잖아요. 네. 그때 뭐 저항하고 안 따라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꼬마 민주당이라고 그 안 따라갔던 이기택 대표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90년부터 작은 민주당에 같이 있다가 나중에 또 김대중 총재가 탈당을 하시잖아요. 대부대를 이끌고. 그렇죠. 그 자꾸 우리가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탈당한 거예요. 우리가 지키고. 그렇지.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왜 그때 무슨 우리가 김대중 총재 안 따라간 걸 우리가 우리가 떠난 줄 알아. 그 양반이 떠났는데.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고 그쵸? 기억을. 어쨌든 또 그 어려운 길을 걸었잖아요. 네. 그 95년에 신당이 만들어지고 뭐 그 후에 통추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인연이 깊었죠. 같이 같이 고깃집도 하고 그 서로 당번 정해서 뭐 그러니까 손님들 접대도 하고 등산도 같이 저 다니고만. 어떻게 기억하세요? 그렇게 자연인일 때? 아, 이건 좀 괴팍해요, 성격이. 괴팍해요? 좀 괴팍하죠. 되게 다정다감하셨을 것 같은데, 아니에요? 좀 모난 데가 있죠. 그러니까 그 잘 용납을 못해요, 자기가 보기에 조금이라도 그 부르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. 부르르, 바로 그냥. 네, 뭐 그냥 우리 같은 웬만하면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갈 것도 좀, 예, 그 좀 그런 스타일이죠. 아니, 뭐 핵관, 측근, 최측근 이렇게 불리면 뭐가 좋습니까? 안 좋지, 그게 좋은 게 뭐 있어. 아, 왜 좋은 게 없습니까? 아, 쓸데없이 전화만 많이 오는 거지. 아, 무슨 전화요? 뭐 다 청탁 전화지 뭐. 민원 전화. 민원 전화. 아, 뭐 좀 들어달라. 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. 대통령한테 이 말 좀 넣어달라. 뭐 이런 거 많이 와요, 실제로. 뭐 그런 거지. 그거 끊어내느냐고 힘드시겠어요? 그거 전화를 안 받으면 측근되었다고 오만하다 소리 들으니까 무조건 오는 건 뭐 다 받아야 되거든. 안 받으면 뭐 욕을 또 바가지로도 먹으니까. 받고 욕먹는 게 낫지. 안 받고 욕먹는 건 더 험악하잖아. 저기 소위 우리나라 그 뭐 서열 메디의 그 재벌 그룹. 거기서는 어떻게든지 줄을 대가지고 그 돈 보따리를 앵기려고. 그 시절만 해도. 그럽디다.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돈다발을 싸가지고 오면 차 가지고 뭐 싸가지고 선물 싸가지고 오면 그 거절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살짝
유혹에 흔들리신 적은 없어요?